안녕하세요. 아, 얼마 만이죠, 우리? 나 술을 너무 많이 먹었어요. 네, 술 드시고. 네, 얼마 만이에요, 우리? 쫓겨왔어요. 얼마 만이에요? 한 3년 만이에요. 네, 3년 만이에요. 네, 아, 3년짜리 듣기 되게 힘들다. 네. 술래 드시다가 쫓겨왔어요, 벌칙으로, 그죠? 가위바위보 해가지고, 대표로. 노래 진짜 못하는데 네, 가위바위보로 왔어요. 괜찮아요. 네, 술 못하면 술 쏘면 돼요. 네. 한 병씩 돌리는 거 벌칙 있어요. 네. 자, 우리 사장님께서는 지금 그 가게를 넘겨주시고, 예? 지금 사장님한테 예. 프리미엄 어떻게 많이 좀 받았어요? 많이 받았죠. 많이 받았어요? 그럼요. 지금 사장님이 돈이 많으신가 봐. 아우, 알부자. 알부자. 여자가 알부자. 지금도 밥 사줘. 남자가 알부자는 내 들어봤어도 여자가 알부자는 내 처음 들어봐. 지금도 밥 사줘요. 지금도 밥 사줘요? 오, 난한 번도 안 사주대. 늘 사줘. 그래요? 부럽네. 어떻게 여자가 알부자가 됐을까? 나 신기하네. 예, 그죠? 자, 평남아 선생님 준비됐죠? 네, 조남은 오준고 맞아요? 오준고 사장님. 네, 아니에요? 에브리바디. 아니에요? 그럼 뭐예요? 고갑준? 전혀 다르네 이름이. 아, 왜 이름을 다르게 얘기했어요? 네, 저 사람이 고갑준. 누굴 사귀는 거야? 예. 어떤 남자인가인지 좀 헷갈리네, 나도. 누굴 만나는 거야? 대체 누구예요, 대체 이분은? 아, 이분이 그분이에요? 그럼 오준고 씨는 누구예요? 어느 분이 어느 분인지 나도 모르겠다. 근데 두분 중에 한 분. 종아리에 알통이 혹시 있냐고 이렇게 물어보는데, 사장님께서, 알통이세요? 예, 알통이 있을 것 같아요. 봤어야지 알지 뭐. 불러주는 애가 뭡니까? 근데 이게 실수하면 끝내줬으면 좋겠어요. 그냥 짧게 딱. 아, 여긴 그런 거 없어요. 끝까지 갑니다. 망신을 끝까지 당합니다. 네, 무슨 노래 부를 거예요? 제목도 몰라요, 저는. 네, 이름도 몰라요, 성도 몰라요, 아무것도 몰라요. 그냥 팔려갔어요, 그냥 그냥. 올라왔어요. 네, 그냥 진심원의 애원. 네,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진심원의 애원. 이 노래 잘 부르면 좋을 것 같아요. 멋있는데. 네, 갑니다. 네, 자, 박수, 아군들.
하다고 이렇게라도 볼 수만 있다면 한글호흡만은 나 어떻게 살라고 마지막 사랑은 어떻게 하면 되노 넌 뭐든지 다 할게요 맘몸만 사랑하게 해줘요 술 채가지고 너무 시킨다. 야, 아니 술만 조금만 덜 드셨으면 엄청났을 텐데. 자, 우리 평론가 선생님, 네 준비됐죠? 네, 네, 네 노래 잘 들었습니다. 네, 네. 우리 저 오준공 씨, 아, 네, 네. 네 진시몬의 그 애원을 불러주셨습니다. 네, 이 물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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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잘 부르시면 뭐, 멋있죠? 우리 사회자님께서 아까 처음에 말씀하셨는데 물론 잘 부르면 멋있는 거죠. 이 술을 좀 취해서 뭐 끌려와서 본의 아니게 노래를 부르셨다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 술은 뭐 술 취한 상태에서도 어쩜 이렇게 감정 또 박자를 놓치지 않고 부르시는지 참 너무 잘 부르셨어요. 이 노래를 아주 근데 아니, 그 편하게 부르셔요. 평론가 우리. 선생님이 켜가 너무 지금 오늘 많이 돌아가. 네. 저기 제가 술 한잔 살까요? 네. 네, 아니, 사회자님 네. 아, 죄송합니다. 소주 두 병 마셨어요. 제가 네. 솔직히 얘기합니다. 두 병. 아 죄송합니다. 근데 노래를 네티즌 분들이 뭐라고 하냐면 알코올 냄새가 너무 많이 난대 우리 평론가 선생님이 지금 목소리에서. 예, 근데 노래를 우리 사장님께서 네네. 아주 편하게 부르셔요. 부르시고 오늘 무대 아주 좋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평론들 올라옵니다. 평가. 자 평가 봅시다. 가사 전달력이 조금 떨어지고 박자도 좋고 음정은 좋습 중급 표정은 좋고. 못하시는 건 아니신데 자세 잡으시고 정석으로 하셨으면 잘했을 텐데 자세가 좀 불량하다고 자세에서 감점 당해서 82점 84점 뭐 이렇게 나오네요. 아. 그래서 술 한 병씩 돌려야 돼. 아 이거 어떡하냐. 누님 출동 되시겠습니다. 네. 자 우리 전 사장님께서 네. 네. 조금 그 2% 부족했어요. 네. 감사합니다.